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건적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아,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너희 생각,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도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네. 얼마나 다르냐 보세요. 얼마나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기도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뭐예요? 좋았죠. 이제 이런 변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땅의 생각만 하던 내가 이제는 어디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늘의 생각.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환경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이 내면의 환경이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는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유전자는 그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자는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참 뉴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다르다.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냥 다르다라고 해봐야 다른 모양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맹고를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맹고 맛 끝내준다. 그런 모양이다. 안 먹어보면 몰라요. 그렇죠. 탁 맹고를 하나 탁 드디어 와 할 때 우리 유전자가 팍 켜져요.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네. 그래서 그냥 이론을 우리는 신학이라 그럽니다. 네. 그 성경의 이론을, 망고는 맛있다고 그러더라. 망고는 열대지방에서 난다 그러더라. 망고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더라. 아무리 그 지식을 알아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안 켜집니다. 망고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볼 때,
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를 완전히 이거는 뭐 무조건적 사랑과 이단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스테반을 통하여 스테반이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정말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얼굴 스테반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것을 보고 듣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맛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흉악하게 죽이는 그 악독한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그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를 때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래서 그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는 알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망고 속에 숨어 있는 그 망고는 노란 색깔이더라 그래봐야 아무런 유전자는 안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으로는 유전자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켜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 그래서 성경 보면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맛을 모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망고 맛을 조금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자, 성경은 벌써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현대 의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아주 힘들게 노를 저어 갑니다. 12월이쯤 가다가 가다가 보니까 그 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자, 또 이제 황당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저게 뭐예요?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나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깊어서 배로 예수님이 배를 탔습니다. 타니까 배는 어떻게?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거를
예수님이 타고 얼마 안 있어서 도착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곧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곧 하면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좀 있다가라는 말도 돼. 그렇죠? 얼마 후에라는 말로 돼.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본래 언어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다. 여기도 그냥 곧 그래.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Immediately. Immediately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시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자 말자 목적지에 뭐예요? 도달해버립니다. 아시겠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물리학에 보면 뉴턴의 물리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1초, 2초, 무슨 60초는 1분, 60분은 1시간. 딱 절대적인, 이건 변할 수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우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네.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그렇죠?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가 있다. 이거, 이 사고방식에 우리는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시간에 관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는 정설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 땅의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실은 구분이 뭐예요? 그거를 뭐라 불러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뭐예요? 아니다. 사실 막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얘기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살던 곳에 제가 가봤어요. 한 4년 전인가. 그때 같은 동네 살던 그 옛날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옛날 살던 집에 가봤어요. 하여튼 그 길 앞에
그 길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공 가지고 공 하나만 있으면 돼 가지고 뭐 했어요? 찐뽕이라는 거 알아요? 찐뽕. 네. 주먹으로 공을 탁 치면 이제 그 야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집 앞에 그 길이 운동장이었거든요. 운동장 같이 넓었다고.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요거밖에 안 돼. 차 한 대 지나가고 간신히, 야, 그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생길 때는 그게 뭐예요? 대로 운동장 같았다. 와, 완전히 쇼킹이야, 쇼크 먹었어.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집 문 밖을 탁 났으면, 이제 길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소위 그때는 전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차 댕기는 길. 전차길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전차길까지 가는 게 가물가물했어요. 굉장히 근데 가서 그 전차길이 바로 저기야! 그러니까 이 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최고 속도, 예, 네. 뭐 그때는 뭐 최고 속도라 그래봐야 시속 30km 뭐 그 정도였어. 이제는 뭐예요? 우리 막 최고 속도로 막 비행기 타면 뭐예요? 시속 900km. 이렇게 달리니까 완전히 그 감이 달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30km 달리던 시절. 예. 예. 그때 그 제일 좋은 차가 찌뿌 차였어. 찌뿌차, 미 군용, 찌차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 아주 고급 찌뿌차가 한 대 돼 있어요. 고급 찌뿌차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그때는 30km만 달려도 빨랐어요. 와, 그때 전차는 아마 한, 시속 20km로 달렸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느리던 시절에는 거리감이 뭐예요? 가까웠는데도 굉장히 멀어 보이고 좁아도 넓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온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예, 태평양을 뭐 10시간 만에 건너가고 왔다가 그것도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던 사람이 가보니까 뭐예요? 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상구하고 지금 이상구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인간 차원하고 하나님 차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두 시간 지났네, 세 시간 지났어.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1초도 아니야. 우리는,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건 시간이 아니야. 제가 거기 가서, 야, 정말 그런 건가. 라는 거를 절실히 그 사실 그래. 마차 타고
여러분, 마차 타고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뭐 하세월이 이제 뭐예요? 뭐 한 달 걸리죠. 비행기 타면 뭐예요? 그러니까 공간, 속초와 부산 사이의 그 공간이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움직이면 뭐예요? 비행기 타고 뉴욕도 가는데 그래서 부산 가는 건 뭐예요? 즉 그런 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탔다 하면 뭐예요? 바로 그 사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뭐 예수님은 마술사 그렇지. 예수님은 턱 타면 뭐예요? 휙! 도착!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생겼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왜 성경 쓸데없이 그런 얘기들을 써놨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별 의미가 뭐 있어 없어요. 제자들 배 타고 갔다 뭐.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 사람만 따로 항해를 한다. 배를 탔다. 그러면 그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파 많은 세상.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런데 바람이 분다. 바람은 뭐예요? 악령들, 사단의 힘. 그게 불어온다. 그럼 파도가 있다. 배가 뒤집히려고 그런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람들의 하나의 삶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풍랑이 몰려오는데 내 힘으로 야 그쪽에 너 좀 빨리 져야 돼 이러고 있대.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배, 예수님만 딱 탔다 하면 뭐예요? 그 노를 절라고 하는, 노를 절라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바로 뭐예요? 안 죽고 구원받으려는 노력입니다. 아시겠죠? 누구 힘으로? 네. 지금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를 저어서 나으려고 애를 써요. 나라는 이 내가 탄 이 배, 예수님을 태우지를 뭐요? 알았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태워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뭐예요? 태워드린 것이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타자 말자 뭐예요? 도착. 그러면 이게 뭐게? 이 뭐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 네? 구원 받았다예요. 구원 받았다. 아시죠?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윤순이는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 영숙이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순자는 어떠냐 봐가면서 다 조사해가지고 순자는 원해주고 이런 가르침은 이런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누구 차원이야? 우리 인간 차원의 사고 방식이. 그렇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어떤 게 맞아요? 그럼, 자, 보고, 윤순이, 영숙이, 순자, 요것들이 진짜 내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잘 살면 천국에 보내줄 거고, 이것들이 말 안 들으면 뭐요? 잘라버려야지. 응.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죽으라 하고 노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쫙 져야 돼. 왜? 누가 노를 잘 졌는지 보니까. 응.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 딱 맞는 사고방식. 왜? 인간들은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그래요?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이 순자에는 왜 너도 안 적고 있어? 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의 노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네. 만약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6개월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나빠졌더라. 그렇죠? 그 내가 놓죠. 그런데 뉴스타트를 딱 배우고 보니까 내 유전자를 실제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나의 유전자를 실제로 조절하고 있더라. 거기에다가 매기자.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제 정신으로 보면 이게 미친 책이에요. 왜? 우리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차원은 미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성경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해해 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넘어가 버려요.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보고 하는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교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유대교인은 하나님 자기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뭐예요? 몰라. 하나님의 차원은 무조건적 차원인데 이 유대인들 차원은 뭐예요? 조건적이니까 이거는 아무리 조건적으로 알아봐야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예수님이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난 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 근데 너희는 지금 몰라. 내가 말하려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있게 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거야.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뭐래요?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은 지금 몰라. 모르는데.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때,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자,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돼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예수라는 인간의 형태로 안 옵니다. 왜 그래요? 에?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의 사람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이라야 인간의 형태로 오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응. 섬김을 받고 싶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 응. 이게 완전히 거꾸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왔을 지금 이때야. 그렇죠? 이때에 볼 것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뭐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여기 순서가 달라서 보고 즐거워하다가 뭐예요? 하고 기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보니까 이게 예수가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대. 예수님 뭐 그래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슨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이상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수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다? 천국에 도착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요? 천국이야. 그러니까 해 하는 거 봐가면서 나중에 예, 들여 보내주겠다가 아니고 네가 내가 아 내가 나는 무조건적 삶 자, 네 하는 거 봐가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 천국에 들여 보내든지 자르든지 하겠다는 것은 뭐요? 조건적이죠. 근데 무조건적 하나님 뭐예요? 자, 윤순이고 영숙이고 순자고 다 너희들은 뭐요? 도착!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고요? 말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사단이 주는 풍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저는 왜 이거를 이해를 하냐면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데 그 괴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저 혼자서 뭐요? 노래를 막 적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탁 모시면 그래! 아무리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는 지금 천국에 뭐예요?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시 풍랑은 없어지고 뭐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제가 많이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뭐요?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이건 뭐요? 구원했다. 너희는 생명이 없었는데 너희는 나를 믿고 생명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뭐요? 살았다. 이 말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살리셨다. 자,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사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뭐를 인하여 사랑 때문에 이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내가 노를 열심히 저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뭐예요? 없이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아무나요? 뭐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해 주시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래도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자신 없어요? 그럼 물론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말이 이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요, 물론이지. 아무나 물론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어느 때가 되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서 야, 나 좀 봐. 내 같은 놈 이거는 가망 없는 놈이구나. 아시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나요? 라고 반문할 때 물론 아무나죠.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아하, 나는 가망 없구나. 나 같은 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포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아무나야 아무나 아시겠죠? 아무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아무나 구원하느냐는 거지. 아무나 구원 안 하면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하는 말은 다 빈말이야. 은혜는 뭐예요? 아무나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라고 한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디 나와요? 아무든지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야. 그게 바로 아무나야. 누구든지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누구든지 아무라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입니다. 아무든지. 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적으로 물든 우리는 그러면 아무나 구원받겠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맞는 말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뭐 아무나 구원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 조건적 사회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고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몹쓸 놈이고 나쁜 년이라도 아무라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나쁜 년이 되어도 여기 나쁜 년 하나 있어.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저 강의 듣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기뻐요. 그저 생글생글 그 기뻐. 하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 아무라도야.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올바른 가르침인 것 같고 잘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 같아도 그거 그래가지고 그런 너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들의 품성을 조사해보고 품성에 하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 이거는 우리 땅의 차원, 인간의 차원으로 생각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네. 그러다가는 우리는 전부 뭐예요?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뭐예요?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신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미. 이미 끝내놓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로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뭐요? 얻은 것이라. 과거형이야.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 과거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 과거형이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댕겼어도 그게 좀 이상하네.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항상 옛날에 애용하던 성경.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뭐요? 앉히셨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아시겠죠? 나는 지금 속초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볼 때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요? 자기 옆에 앉아 있어. 박수. 그러니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의 뭐 암이 악화된다든지 뭐 이제 커졌다든지 전이가 됐다든지 낫다든지 이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뭐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미 결과는 뭐요?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아무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 그렇죠? 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이런 토론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발견해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믿지를 뭐요?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인간 차원에서 순서대로 따지는 것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 생각을 바꿔줄 수가 없구나. 이것은 큰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본래 사도 바울도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가 뭐예요? 없었던 사람. 그런데 조건적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확 변하고 나니까 와. 그러니까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자기가 있었던 조건적 사랑의 차원은 땅의 차원에 불과했어. 하늘의 차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 높은 하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고 난 뒤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대담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바울도 하나님이 다 지금 하늘에서 열심히 바울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냐 조사해보고 과연 바울의 품성이 완벽해졌냐 안 됐냐를 조사해가지고 구원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를 하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런 너를 잘 지었냐 안 지었냐
라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뉴스타트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나가다가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최종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뭐예요?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암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올랐대. 그럼 뭐예요? 아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 생명이고 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내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뭐요? 없고, 내가 정말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면 지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뭐요? 내 목적지를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